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램퍼스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게임 기획 파트 맡고 있는 아리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기획자라는 게뭘 할지 정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획팀에서 이제 우리 이번에는 어떤 걸할 거다, 이렇게 먼저 정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아트팀이나 모클라, 서버 이런 개발자분들이랑 협의를 진행해서 다른 분들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는 다음에 업데이트할 테마가 어떤 테마인지, 어떤 요리를 만들 건지, 그리고 이 요리를 만들 때 어떤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고 손님에게 서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좀 난이도 설정이나 이거 하나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설정하는, 그런 좀 보이는 거 말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기획이 뭔지 몰랐어요. 어릴 때는 게임 만드는 일 하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원래 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같이 잠깐 일하셨던 분이 개발보다는 기획 쪽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게임 쪽은 아니고 기획 쪽 업무를 한번 주셨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가 되면 이거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기획 업무였던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개발이 아니라 기획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서 그때 게임 기획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 맛있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음식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저희 게임은 40개가 넘는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들에 대해서 알게 되실 수 있고요. 난이도가 사실 낮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목표 의식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집중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 요즘에 제가 좀 코스튬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쁜 옷 입히는 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코스튬 쪽도 좀 최대한 예쁜 옷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요리 좋아하시고, 아, 요즘 좀할거 없는데 요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못 만나고 이러는데 뭐할거 없나 싶으실 때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또 제법 재미있게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이리틀 셰프는 런칭한 지 조금 된 게임이라 이미 업데이트된 테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이전 테마들과 비슷하지 않는 느낌을 줄수 있는 레스토랑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는 편이고요. 제가 한식을 좀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한식류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음식들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게임 내에서 요리 방법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복잡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캐주얼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사실성 있게 가면은 게임 자체가 엄청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게 최대한 단순화하면서도 그 요리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크게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 음식들로 좀 많이 찾고는 있는데, 워낙 많아서 그렇게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다들 되게 화가 많이 없으세요. 전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화가 많이 없으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그래서 막 똑같은 거 질문해도 되게 잘 알려주시고, 막 실수하더라도 괜찮다, 이거 빨리 잘 해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최대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말인데, 원래 회사 다니면 힘들 때 그런 말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회사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재밌어요. 좀 한가할 때는 그냥 같이 커피 마시러 갈까요? 이렇게 가도, 누구랑 가도 그냥 재밌게 막 수다 떨다가 올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팀에서 일하려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게 본인의 업무 만족도에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기획이든 아트든 어디든 음식 그림을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조금 재미가 좋아하는 분들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실 수도 있다. 음식을 좋아하시면 저희 팀에 왔을 때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렇다고 막 엄청 밝거나 이러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대화가 잘 통하기만 하면
모든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시거나 이러시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일 되고 싶은 기획자는, 저는 기획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기획에서부터 다른 팀의 업무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획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작업물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을 원했던 건데 제가 말을 잘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거나 한 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랑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 후에 이걸 어떻게 협의를 해가면서 수정해 나가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기획자가 말을 최대한 서로 기분 상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잘 하고 조율하는 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기획팀에서 문서가 나가니까 이 문서를 볼 사람에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발 쪽으로 가는데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만 있으면 개발팀에서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하라는 거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트팀으로 가는 문서인데 완전 개발적으로 막 알고리즘 이런 거만 있으면 아트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그리라는 거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서가 어느 팀으로 나가는 거고 이 문서를 읽을 사람은 누구이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 건지 약간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문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기획자가 진짜 잘하는 기획자가 아닐까 싶어요. 업데이트 되면 좀 서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이번 테마 되게 재밌다라는 얘기가 사실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재미 요소는 사실 워낙 주관적인 거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번 테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테마 난이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히 재밌어요. 막 이런 피드백 올 때도 되게 좋고, 명절 때 가족분 중에 원래 게임을 정말 애니팡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게임을 만든다니까 한번 그냥 그분은 예의상 물어보셨던 거죠. 무슨 게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 제가 만든 거다 이렇게 저 한번 해봐도 돼요? 그래서 네 해보세요 이랬는데 한 2시간을 안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신 건 예의상이셨겠지만 그렇게 몇 시간이고 하는 건 사실 진짜 재밌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승리일 수도 있지만 진짜 게임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도 재밌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부분이 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획이라는 게 사실 되게 개발, 아트 이런 거에 비해 뭔가 되게 막연하게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본인이 말로 또는 텍스트로 하고 싶은 거를 쓸 줄만 알면 돼요.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약간 못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거랑 게임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난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것도 좋아하겠지라고 시작하시는 것 자체를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고 어떤 부분은 좀 별로였고 이거에 대한 걸 본인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진짜 재미있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팀도 다들 되게 게임을 재밌어서 만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오는 게 뭐가 이렇게 재밌겠어요. 적어도 다른 일들보다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일들 하는 것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다니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되게 재밌어요. 다들 좋으시고. 재밌어요, 진짜.